안녕하세요. 국내산 페인트 전문 쇼핑몰 페인트팜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벽면 벽지 위에 자석이 붙는 칠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만들고 싶은 칠판의 위치와 크기에 맞게 미리 표시를 해줍니다. 페인트가 주변에 묻지 않도록 표시한 선을 따라 커버링 비닐 테이프로 보양을 합니다. 먼저 칠할 자석 페인트는 물을 타지 마시고 두툼하게 칠하는 것이 자석 효과가 좋습니다. 매끈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 사포로 곱게 갈아줍니다. 사포로 생긴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신 후에 자석 페인트를 반복해서 칠합니다. 3회 이상 칠해 주셔야 자석이 보다 잘 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칠판 페인트를 칠해 보겠습니다. 물을 약 10% 정도 섞어서 칠해 주시면 보다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한 번에 너무 두껍게 칠하려 하지 마시고 고르게 펼쳐 바른다는 느낌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페인트가 건조되면 자석 페인트와 마찬가지로 사포 작업을 하여 면을 곱게 잡아줍니다. 표면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2-3회 반복하여 칠해주고 갈아주면 멋진 칠판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조심해서 제거해주시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페인트팜이었습니다.